안녕하세요. 볼펜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모나미 153, 0.7 그리고 1mm를 이용해서 인물 드로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여성을 그릴 거고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물의 눈이 중심이 되는 쪽부터 그림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게 되는 모델은 지금 그리고 있는 눈이 인물에서 중심에 가까운 눈이기 때문에 이 눈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태를 다 잡아놓고 이렇게 명암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부위별로 그냥 다 같이 들어가고 하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음영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다른 부분을 그리는 편이라 지금은 이제 눈 어느 정도 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눈썹을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반측면 쪽이라 눈이라던가 어떤 눈동자의 어떤 모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눈에 안에 있는 그 빛, 그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도 좋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닫아놓고 눈동자를 다 그려놓고 안에 그냥 흰 부분을 남겨놓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줬는데 예, 흰자랑 같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주게 되면은 뭔가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리얼한 느낌으로 이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볼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워서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먼저 이제 잡아놓고 사는 게 더 효과적이기도 하더라고요. 반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가 되는 눈 외에 이제 돌아가는 쪽에 생기는 눈이 모양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도 눈 지금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썩 이쁜 느낌이 아닌데요. 볼펜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조심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모나미 볼펜 같은 경우는 이제 똥이 나오다 보니까 그 볼펜 똥이 약간 이제 밝은 부분에 찍혀버리게 되면은 점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한쪽에다 휴지를 두고 계속 이제 볼펜 똥을 닦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밝은 부분 같은 경우는 손에 힘을 많이 빼고 선을 조금 이제 얇게 쓰면서 조금씩 톤을 올려가고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인물 드로잉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선을 많이 보이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선을 좀 보이게 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그림 같은 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림은 좀 그림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입술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입이 좀 작은 느낌의 모델이고 또 약간 입을 살짝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물고 있는 느낌이라 살짝 이제 삐뚤어진 느낌으로 한쪽은 입안의 공간도 조금 만들어주고 그리고 약간 고개를 숙인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뭐랄까 이제 약간 역삼각형 느낌으로 얼굴 형태가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빛이 저희가 보는 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는 편이라서 이제 오른쪽 부분에 얼굴을 좀 톤을 거기다 채워줄 거고, 그리고 살짝 반사광을 줘서 얼굴에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주고 있어요. 남자보다 여자를 그리기가 더 어려운, 참 어려운 게, 조금 굴곡이라던가 이런 게, 뼈라던가 이게 조금 더 부드럽다 보니까, 사실은 부드러운 부분에 어떤 톤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이렇게 물론 볼펜 같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제 비비면서 할 수 없는 이제 재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나미 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선을 일정하게 하려고 해도, 특히나 이제 얇게 하게 얇고 좀 연한 선을 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이제 조금씩 진한 선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분위기를 조금 망친다던가 되게 거슬리는 선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긴 한데, 모나미 펜으로 그리는 것만큼 재미있는 도구도 없는 것 같아요. 저렴하면서도 항상 뭐 어딜 가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굳이 뭐 비싸고 좋은 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나미 펜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저는 모나미 펜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재밌고 편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스테들러에서 나오는 피그먼트 라이너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아기 그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느낌으로 그려보는 것도 괜찮고, 말하는 게 많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꽤나 행설수설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형태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유가 이제 너무 커지면은 먼저 이제 그리려고 했던 종이 크기보다 커지면은 어정쩡한 데서 이제 그림이 잘리게 돼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뒤통수가 어정쩡하게 잘려서 구도적으로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위쪽은 좀 원래 날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뒤쪽은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형태를 잡고 나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생기죠. 뭐 그거야 제 실력이 그밖에 안 돼서 그런 거겠지만, 하다가 원래는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1mm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볼펜이 갑자기 다 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제 1mm를 사용하다가 밝은 부분 쪽에 이제 조금 더 건드릴게 생겨가지고 중간에 다시 0.7mm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0.3mm 차이인데도 굉장히 느낌이 다르고, 손에 이제 그려질 때 어떤 찰진 느낌도 다르고, 근데 0.7이랑 0.5 같은 경우도 0.2mm 차이인데도 그 감이 엄청 달라요. 다음에는 0.5mm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거는 또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훨씬 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두꺼워질수록 조금 더 거칠어, 선이 조금 거칠게 보이는 편이죠. 아무래도 선이 두꺼워지니까 그거 따라서 이제 뭐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아니 어느 정도 이제 인물 드로잉이 적응이 돼서 조금 더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인물 같은 경우는 언제 해도 참 어렵고 어떤 누구를 그려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 잡고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좋을 만한 곳에 돈을 더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라던가 조금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해주면은 약간 발그레한 느낌이 나서 훨씬 더 약간 귀여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충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